할머니, 저예요. 은현수 씨, 괜찮아요? 글쎄, 몸이 안 좋은 건지 어쩐 건지 방에서 꼼짝을 않고 있구나. 그래요. 내가 맥이라도 짚어주고 싶은데. 어째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인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있다. 너도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냐? 네. 혹시 보시게 되면 병가 처리했으니까 회사는 걱정 말라고 전해주세요. 그래, 오냐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아, 진짜 형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저 오늘 현수 오는 날 아니에요? 아, 은현수 씨 몸이 좀 안 좋다네요. 현수가 아파요? 많이 아프대요? 그런가 봐요. 이 자고로 남자들은 여자가 아프면 막 그냥 보호 본능이 빡 생기는데 그 생명의 위협이 빡 아, 그냥 빡 진짜. 아, 자, 그럼 우리끼리라도 얼른 브라인드 테스트 하자고요. 아, 이제 이것들 맛보고 제일 맛있는 치킨 하나 고르면 돼요. 어, 네. 드세요. 포크 좀. 포크로 빵! 저는요, 어떤 게 제일 좋냐면요, 동빈 씨. 응? 응? 몰라요. 몰라요. 진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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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현수 씨는?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결근했습니다. 그래? 뭐예요? 지금 저 사람 남준혜 수장 맞아요? 그러게요. 몸 아파도 당장 나오라 그러라고 난리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클럽 주방에 은현수 씨 좀 올라오라고 해줘요. 네. 대표님, 은현수 씨 오늘 결근했다고 합니다. 오늘도 안 나왔어요? 저 혹시 무슨 일인지? 아니야, 됐어. 몸이 많이 안 좋은가? 강 회장, 무서운 사람이야. 우리 둘 갈라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. 내가 분명히 말했죠.
우리 엄마 건드리지 말라고! 누가 네 엄마인데? 뭐라고요? 여기! 네 엄마가 어디 있어? 강복희! 근데 엄마, 저 은현수 씨 완전 몰골이 제정신 아니던데?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? 현수야, 그럼 내 친엄마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밑에서 살던 내 친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았어? 미안했어. 죽을 만큼. 하지만 그땐 내가 그 여자보다도 더 널 잘 키울 자신 있었어. 뭐? 남편도 없이 시장 바닥에 앉아 야채 장사하는 저 여자보다는 그래도 남편도 있고 번듯한 세탁소도 하는 내가 너한테 더 좋은 엄마가 돼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. 평생, 정말 평생 그 여자한테 미안했어. 진심이야. 아니! 거짓말하지 마. 정말로 미안했다면 30년 전에 저지른 죄값 치르기 위해서라도 다시 나타난 내 친엄마한테 사실대로 털어놨어야 했어. 여긴 이 딸 있다고, 이렇게 컸다고, 지금이라도 벌 받겠다고! 근데 엄만 또다시 덮었어. 나 정말 얘기하려고 했어. 근데 왜 안 했어? 왜 안 했냐고 묻잖아! 혹시 강복희 그 여자야? 말 못하게 입 막은 사람! 강 회장이야! 강 회장이 입 막고 있으면 너 내 딸로 평생 살게 해주겠다고 했어. 그 여자가 하는 대로만 하면 너하고 네 친엄마 서로 물고 뜯게 해주겠다고 했어. 영원히 너 내 딸로 살게 해주겠다는 소리야. 너만 안 뺏길 수 있다면 악마한테 영원이라도 팔자 싶었어. 그랬는데 엄마가 잘못했어. 다 내 잘못이야. 현수야. 한마디도 더 하지 마. 한마디도! 저 조심해. 이러고 다니다가 너 잘못될까봐 겁나 죽겠어. 어제까진 엄마였는데 하루아침에 날 유괴한 유괴범이 대놓고 엄마를 용서하지도 미워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뭐 자존심에